매일 말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는 매년 가지 마디마디 새순이 돋아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열리고 그 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죠. 잘 관리하면 매년 포도나무는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됩니다. 이때 농부들은 새순에 난 열매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봄에 새순이 나기 전 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를 쳐내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쳐내지 못하면 새순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겠죠. 새순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단 말은 과실이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묵은 가지를 쳐내야 새순이 돋고 새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같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알찬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뛰어오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묵은 포도주의 숙성된 맛에 길들이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익숙해진 환경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와 신앙의 이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12장부터 끝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이론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란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약속도 소망도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 사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것이 영적인 자녀와 반대인 이방인들의 영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은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그 가지 일부를 가지치기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잘려나간 빈자리에 이방인이라는 새순이 돕기 시작합니다. 11장 17절로 21절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지 일부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세웠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정은 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라.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차려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선민의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귀의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그 설명이 오늘 본문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보겠습니다. 본문 31절로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실족한 원인은 믿음을 버리고 행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따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신앙의 형태라는 거죠. 우리를 그 자리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여기에 따라 행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꼬집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 곁에 있는 분 정도로 그야말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늘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위로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 클레이토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이자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과정은 방향이 모두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실정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내 주관, 내 경험, 내 확신을 나타내는 내 중심적인 생활로 가득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우리를 덮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생활은 여전히 하나님 방향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 신앙의 모습이며 가장 위험한 자기 확신적 신앙 생활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자기 확신의 죄를 경고하시는 비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의미가 비슷하죠. 당장 내일, 아니 바로 앞에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몇 년 앞에 일을 장담하는 이 자기 확신, 이걸 꼬집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장담합니다. 야고보서의 장사꾼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담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기 확신입니다.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라고 하십니다. 자기 확신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내 생활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사꾼 비유 17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다? 죄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자 비유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라고 하시죠. 본문의 장사꾼에 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놔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확신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확신의 삶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쉽습니까? 어려워요. 한국교회 번영신앙이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교회 부흥하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성도수 머리수 많고 성공하는 목회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말하는 성공하는 목회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목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의 생명이 보장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험난하고 포괄적이고 위험한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보증과 보장 안에 살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정표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말씀에 앞서 이렇게 또 매일 말씀을 주일에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특별히 주님께서 정하신 이 주일에 삶의 방향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